오는 7월부터는 자치경찰제가 본격 시행됩니다. 경찰의 내부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바꿔 지역 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인데 충북에서도 운영을 앞두고 준비가 한창입니다. 박원 기자입니다. 오는 7월부터는 지역 내 교통사고와 여성 청소년 관련 범죄, 아동학대 등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 일은 자치경찰이 담당합니다. 기존 하나의 조직이었던 경찰이 국가경찰과 수사, 자치경찰 사무 등 세 분야로 분리해 지역 상황에 맞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겁니다. 예를 들면 청주에 신호등이나 과속단속 카메라 한 대를 설치하기 위해선 상부기관 심의를 거쳐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. 하지만 앞으로는 시도지사 지휘감독을 받는 지역 내 자치경찰이 정책과 예산을 직접 집행해 기간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. 또 아동학대 사건 등은 초동조치는 경찰이, 사후관리는 자치단체가 맡다 보니 유기적인 협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. 그러나 이제는 출동부터 마지막까지 자치경찰 사무 내에서 일괄 책임져 경찰과 지자체, 기관 대 기관이 아닌 내부 부서 간 협업이 가능하다는 게 장점입니다.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우리 지역에 적합한 그 치안을 하는 데서는 다소간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자치경찰 제도가 도입됨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에 보다 중점을 두고. 충청북도와 충북경찰청은 우선 5월 초부터 시범 운영을 하기 위해 자치경찰위원회와 조례 제정 등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. 운영을 위해서 사무 기구를 설치하거나 또 사무 공간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. 본격 시행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인원과 예산 등이 모두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치경찰제가 급하게 시행된다는 시각도 있어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. CJB 뉴스 박원입니다.